오늘부터 이번 올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혼과 가정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 네 가지 포인트를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 기억하시면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기록하시면 더 졸지도 않고 또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남성, 여성, 어떤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전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바뀐 것은 옛날 이야기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가정의 형태, 뭐 1인 가구가 생겼다 이런 것들 형태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혈연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아니면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가정을 일컬어서 전통적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가 20세기 들어서 21세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그 부부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부부는 법적인 부부는 아니고요. 여성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혼을 했고 두 여자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은 그 여성 그 가정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거창할 것 없고요.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입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고 사랑하면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느끼면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과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마치 가정을 형성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다르죠. 사실 동성끼리 더 말이 잘 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요. 내가 여자이고 싶어서 여자인 것도 아니고 남자이고 싶어서 남자인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그것은 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라고 말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Gender self-determination, 젠더, 성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개념적으로는 영어로 들어가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 섹슈얼리티와 또 다른 성, 젠더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성,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실 때 그 성을 섹슈얼리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살면서 남성인데 내가 여성 같다, 여성인데 내가 남성 같다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본인이 결정하는 성을 젠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과 내가 느끼는 성이 다른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섹슈얼러트로서의 성은 객관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고 젠더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중대한 변화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조 때문입니다. 어떤 사상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중세 사상이 있고 근대 사상이 있고 현대 사상이 있고 지금 포스트 모던, 현대를 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객관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How I feel. 내가 남성으로 느낀다면, 내가 여성으로 느낀다면 나는 오히려 내 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성을 선택할 때 내가 더 행복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의 흐름에 있고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 정신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사실은 구별하신 것이지 차별한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실 성차별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섹슈얼러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사람들은 젠더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자기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오면서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 2023년도에 지금 상정되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자녀가 이제 있는데 이 자녀가 청소년이에요.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분명히 이 아이가 섹슈얼러티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내가 여성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카운셀러에게 나는 남성인데 여성 같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카운셀링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트랜스젠더로 수술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자기의 성에 대해서, 젠더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존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주장하고 있는 젠더를, 본인의 그 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여자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알 권리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알 권리보다는 자녀가 How I feel, 내가 느끼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내 젠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한다, 이 아이의 정신건강과 이 아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개입하고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만약에 부모가 아이의 이와 같은 젠더에 대한 자기 주장을 역행할 경우에 안 된다고 말하거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부모는 학대 신고를 받게 돼 있고 부모는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제 법적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그런 학교나 교회나 병원이나 이런 곳은 또 학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자기가 느끼는 성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가 느끼는 성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성으로 트랜스젠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호르몬 시술이나 어떤 수술까지도 이제 국가가 그 사람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이 자녀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싸움이 있고 한인교회들이 좀 힘을 모아서 55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입니다. 복잡합니다. 가정과 결혼이 형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구, 유럽은 벌써 그렇고요, 미국이 그래도 좀 보수적인 편인데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시아 국가 중에도 대만과 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바이아스가 있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각자의 권리 모두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객관성은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성경의 말씀 또한 이제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각자 how I feel,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호칭도 어려워요. he라고 불러야 될지,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she라고 불러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명이 있으면, 둘 양성 다 있으면 내가 데이가 되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으면서 저희 153 학교 캠퍼스에 상담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학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곳에 아이들과 갔다가 조금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학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요즘 정말 어려워요. 답을 맞춰야지 선물을 주겠죠? 이게 스티커를 붙이는데, 사랑의 매는 학대입니까? 사랑의 매 학대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너무 편파적인 거죠. 사랑의 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론 아이를 사랑이라고 하면서 멍들 정도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도 있을 거거든요. 사랑의 매는 학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학대인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 학대입니까? 여기 다 학대하신 겁니다. 지금 다 학대한 거예요. 지금도 어제도 학대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사실은 갈라놓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모든 것들이 정치화되고 양극화되다 보니까 어떤 질문 하나를 던지고 예스와 노를 답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 함수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내가 스스로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아, I feel, 내가 느끼기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기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숙제이고요. 오늘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적 분류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존재입니다.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성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 있고 게이, 레스비언, 트랜스젠더, 퀴어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젠더가 많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I feel.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게 성이 되니까, 젠더가 되니까,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이제 막 10개 이상씩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이고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내가 남성인데 남성으로 사는 것, 여성인데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축복인데,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성이 많이 왜곡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왜곡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질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부를 때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갈등의 대상, 죄가 들어온 거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하는 그 연합을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자꾸 갈등에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유를 느낀 것처럼 섹슈얼 레볼루션, 성혁명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사람이 각자 원하는 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히려 이것은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까? 현대 사람들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유이고 내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결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또 묶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 다음은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봤습니까? 이 질문부터 하면 답변하기 어려워요. 모세 오경이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걸 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세계,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는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것도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로 은총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가면 뭐만 남습니까? 몸이 남죠. 육이 남죠. 그 다음에 혼이 남죠. 혼은 뭡니까? 사이칼로지죠. 심리죠. 혼은 뭡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지정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다 맞던가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내가 느꼈던 것이 다 맞던가요? 그 당시에 느꼈던 것과 내가 아이를 낳고 느끼는 것 다르거든요. How I feel. 10대의 자녀가 느끼는 것을 존중합니다만 그 존중이 그 아이에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내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과 혼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자기 주관이면 부부 사이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각자 자기 주관성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주관성을 말하고 그 주관적인 게 행복한 거고 내가 느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간교한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피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맞추어서 감정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바로 우리의 어떤 성적인 욕망의 왜곡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욕망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욕망에 제한이 없는 거죠. 욕망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내 주관이라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내가 태어났던 성도 맞지 않다고, 내가 느끼는 성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 가운데서 흑인 심리학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흑인 하면 보통 사람들이 백인에 비해서 우리 전부 다 인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편견이 있거든요. 보통 흑인 하면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농구도 잘하고 바지 청바지도 좀 뒤로 내려입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그 섬세함이 너무 좋았고 클래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그 카테고리 분류 안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너 알려 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들이 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남성이 아닌가? 나는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정한 미적 기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만드는 미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지 못할 때의 그 압박이 심해요. 나는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나? 나는 뭔가 뭐 복잡한 이런 환경 속에서, 발달 과정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성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게 되고 그게 강화되는 것이고, 청소년 시절에 그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 그 또래 집단의 갈등과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꼭 농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 근육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육이.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자꾸 무거운 거 들라고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꼭 그런 어떤 타입이 아닌 거예요. 여성이 꼭 그렇게 그런 외모에, 그런 몸매에 그런 타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타입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타입을 만들었고 그것을 경제적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쌓이다 보니까 악이 되었고 그런 스테레오 타입의 타입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안 태어나고 싶었으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세요. 여러분, 태어난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자, 남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났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데 다 딸들이니까 엄마 아빠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남자애들, 남자 화이팅! 남성 화이팅! 남자면 어때요? 이게 자꾸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멋있는 게 키가 커야 멋있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전에 그 라오스 태국 그 선교를 가게 되는 갔다가 오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참 그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좌석이 네 개인데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그러면 1등석이 되는 거잖아요. 딱 누웠는데 딱 맞더라고요. 와, 딱 맞네. 여러분, 꼭 커야 좋은 거 아니에요. 저처럼 적당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근육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딴 사람이 하면 되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정하는 것은 그거는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이번에 태국 라오스 갔다 온데 특별히 이번 선교회는 참 이렇게 아담하신 그 선교에 맞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딱 누우면 막 심지어 자리가 남아. 네. 자, 우리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동방교회에 선교하기 좋은 분들 사이즈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딱 선교하기 좋습니다. 자, 딱 선교하기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딱 선교하기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히 딱 선교하기 좋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딱 선교하기 좋은 딱 사이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그 아픔이 있는 거고 그 죄의 문제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돼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기에 서로 잘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름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발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서로 돕고 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솔직히 낳으면 힘들죠. 돈도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자녀를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더 많은 걸 얻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얻지 못했던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도 이렇게 느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게 몇 억보다 더 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 빅픽처를 그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것에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배필, 그 원어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헬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대체를 찾잖아요. 대체를 찾게 될 때 어떻습니까요? 나의 욕구를 해결하지만 더 자극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마운더리 경계 속에서 서로에게 성적인 충족을 주고 그 가운데 정서적인 부분들과 영적인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제르, 돕는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요, 부부가 정말 평생 같이 살지만 먼저 누가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다윗이 홀로 있을 때에 그 동굴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에제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랑 대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기본적인 행복과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은도 혼란하고요. 또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장기적인 의학적 연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의학적 연구가 정말 나중에 50년이 지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뭐 성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가 육체적으로 끌리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끌리게 하셨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 끌림뿐만 아니라 영적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관계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와서 밥 먹고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더 큰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전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은요, 죄인이다 보니까 내 결정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남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져준 거죠. 지금은 비슷한 경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결정이 세다 보니까 갈등이 더 많겠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내가 옳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잘못한 적 있습니까? 다 내가 옳더라고요. 억울해요, 막 억울해. 내가 뭐 잘못했어? 억울하지 않던가요? 내 감정은 내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알게 돼요.
아, 내가 상대를 품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이게 뭐가 많이 나 있구나.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게 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가장이라는 말, 가장, 가장이 꺾여야 가정이 산다. 가장이 뭐냐? 가장 기도하는 게 가장이래요. 가장 무릎 꿇는 게 가장이래요. 아, 내가 그렇게 안 한 거였던 거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맞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는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또 깨져야 되고 꺾여야 되는 것이죠. 그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게 좋은 가정일까요? 우리 자녀들 뭐 다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다일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내 실력으로 되면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내가 해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서야지 집이 구원을 받죠. 아직 남편이, 아직 배우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설득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논리로서는 안 돼요.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좀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말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신경 안 썼던 걸 신경 써주고 작은 변화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으로 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도 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영이 바뀌어야 되고 바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나와 내 집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는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 이야기에 반대 논리를 세워요. 각자 배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논리 대 논리로서 되지도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내 삶의 주인을 분명히 세우고 나는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는 논리로 가르치면 되지만 논리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 감당할 수도 없는 사실 놀라운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여러분들이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가정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 가장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